안녕하세요, 레터 여러분. 오늘은 추가 히팅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저번에 필름히터에다가 물 담은 통을 넣어놓고 올려놓고 습도를 올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런 수증 히터기, 물 속에 담는 히터기 가지고 온도를 맞추고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습기를 인해서 습도를 맞춰주는 장치예요. 이거는 저희가 옛날부터 저희 샵에서 인큐베이터 주문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수증 히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품이 좀 다른 제품이에요. 이건 기존에는 좀 원형이 있었는데, 요새는 원형이, 단종됐대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사각으로 각 준비했는데, 얘는 설정 온도값이 있어서 26도 이상 안 올라가요. 설정 못 해줘요. 딱 적당한 온도만 유지가 돼서, 이걸로 유체들을 관리할 때는 이걸로 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준비해야 될 거는 수증 히터기. 이거는 저희가 쇼핑몰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는 반찬통으로 만든 스븐인데, 이건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돼요. 반찬통 하나 구멍 뚫어서, 구멍 뚫실 수 있으시면 뚫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세요. 사셔도 되고요. 사셔도 되고, 그다음 온수도계가 필요하겠죠? 온수도계. 온수도계는 이제 보통 세팅을 해놓고 하루 정도 두고 온수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 구멍을 좀더더몇 개를 더 뚫어주시거나 아니면 막아주시거나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제가 스븐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잠깐 설명드렸는데, 스븐 이용하는 거는 그냥 구멍 뚫려 있어서, 직접 고객님들이 구멍 안 뚫어도 되니까 그냥 구멍 뚫어져 있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이 제품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뚜껑을 열어서 넣으시고 밑에다가 반대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뽁뽁이가 있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뚝 누르면 붙여지거든요. 이렇게 붙여져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붙이고 나서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물을 얘가 잠기도록 좀 넉넉히 담아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이 좀 비었다 그러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못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놔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물을 수증 히터기를 통에 넣고 물을 담고 나서 스위치에 전원을 꽂으셔야 되는데, 전원을 꽂아놓고 물을 붓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그나마 안에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돼 있는 장치라 그나마 괜찮은데, 일반 수증 히터기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수증 히터기는 유리면이라 한번 꽂아놓고 좀 시간 있다가 데워진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그 열기 때문에 물이 닿는 순간 깨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세팅하거나 나중에 청소할 때 꺼낼 때두 번째, 그렇게 꺼낼 때이두 번째는 무조건 코드선이 밖으로 빠져있는 상태. 항상 얘가 물에 있는 상태에서 꺼졌다 뺐다가 돼야 돼요. 이뤄져야 돼요. 여기서 전원을 딱 꽂아주면 장치가 세팅이 끝난 겁니다. 전기를 꽂았어요. 전기를 꽂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히터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물을 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저온, 딱 정해져 있는 온도 25도에서 26도로만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디 위치에다가 놔뒀을 때그 정도의 열만 풍기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필름히터를 썼는데 온도가 사육장 온도, 그러니까 유체들을 놔둔 통 위치나 어디에 위치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추가적으로 해주는데, 이 추가 장치는 뭐냐? 열도 올려주지만 두 번째 겨울철 습도를 올려주는 장치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 열 장치이면서 습도도 올려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필름히터에다가 통을 올려서 습도를 올리는 장치가 있었죠? 설명드렸죠? 근데 얘는 더 전문적으로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 장치예요. 이거는 저희가 인큐베이터에도 많이 쓰는 장치고, 타란툴라한테는 타란툴라 감기 걸렸거나 탈피를 잘 못했거나 탈피를 잘 못한 상태에서 또 탈피를 한번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습도를 높게 설정을 해주고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탈피를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란툴라한테 약간 케어해 준다 그럴까? 좀더 좋게 좀 영향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해주는 거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습도가 낮아서 문제되는 핑크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피부절 아니면 또 습도에 약한 개체들, 이런 나무성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조금 해주시면 안전하게 가습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다 됐으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여기서만 흘러나올 수 있게 잡아주시고,
준비한 스튜브박스, 저번에 스튜브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이 스튜브박스 안에다가 얘를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 상태에서 유채통들을 이런 식으로 네 놔두시면 되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단열재 가지고 여기를 살짝 막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스튜브박스 뚜껑을 가지고 좀 막아줘서 열이 직접적으로 얘한테 가지 못하게. 그리고 위에 구멍을 뚫어서 온기랑 습기랑 이렇게 해서 퍼져서 얘한테 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네들 집에서 많이 쓰시는 게 서랍장 같은 거에 놔두신다 그러고 비닐지로 아니면 뽁뽁이로 이렇게 막아두실 때도 이 장치를 그 안에다 옆면에다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열이 뜨겁게 올라오지 않고 미지근하게 온도 올라가니까 옆에만 살짝 뭐 스튜브박스나 이런 걸로 높이만 살짝 막아주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열이 얘 옆으로 때리지 않게. 뭐 그거 굳이 안 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만약에 걱정되신다 그러면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우선 온습도계는 지금 타란툴라가 있어야 될 위치에다가 이 온습도계를 타란툴라가 있어야 될 온습도계를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뚜껑을 덮어 놓으신 다음에 네 온습도가 몇인지 확인하시고 나서 구멍을 더 뚫어 주시거나 네 구멍을 더 막아 주시거나 이 두 가지를 해주시고 온도가 좀 약하다 그럴 때는 실버 필름이터 뚜껑에 장착한 거를 씌워 놓으시면 두 가지를 같이 작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동온도기 돼지코에다가 돼지코 밑에다가 3개짜리 코드선 꽂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멀티 코드가 있는데 그걸 꽂아서 두 개를 같이 연결하셔도 되고 얘는 놔두시고 필름이터만 연결하셔도 돼요. 아니면 완벽하게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꽂아놓고 같이 작동을 시키면 안전하게 네 관리가 됩니다. 습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고. 좀 더 추워서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장치를 하나 더 준비하세요. 어차피 겨울철에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습도가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만약에 집이 너무 추워서 온도를 필름미터를 해놨는데도 온도가 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 장치를 하나 추가적으로 하시면 네, 필름미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이 장치를 하나 추가시키면 습도까지 맞춰지니까 타란툴라 특히 핑크토리들은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아!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얘는 무겁고 장치가 뚜껑에서 전선이 나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커팅해야 돼요. 옆으로 코드선만 나올 수 있게 옆으로 커팅을 쭉 잘라서 코드선만 나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래서 뚜껑을 덮으시면 온도, 습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끔 여기 물이 맺혀요. 물이 맺히는 거는 좀 닦아내주시거나 닦아내주세요. 중간중간에 어차피 하루나 3일에 한 번씩 열어보시죠. 그때마다 물이 잡히는 거는 좀 닦아내주시면 네,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 네, 추가 영상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매장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큰 사육장이나 집이 좀 컸을 때 지금 놔두는 공간이 넓을 때 아까처럼 단칸에나 좀 작은 공간에서 몇 마리 안 될 때는 상관없는데 좀 큰 데 놔두셔서 온도를 맞추시거나 습도를 올려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이런 수증히터기 기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증히터기예요. 이건 200W고요. 200W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온도를 맞추기가 편해요. 왜냐면 쉽게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얘를 자동온도기에 연결했을 때 네 컨트롤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200W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인큐베이터에서 사용할 때도 200W를 사용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리 수조가 좀 너무 작거나 이럴 때는 그 사이즈에 맞게 뭐 100W나 55W 사용하셔도 돼요. 그 공간에 따라서 네 온도 와트수는 높여주거나 낮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200W를 권장해요. 어차피 개체들도 많고 사육장이 좀 공간 관리하는 데가 넓다 그럴 때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게 인큐베이터가 아니죠. 관리하는 통에 사육장이나 그런 단칸이 좀 클 때 이런 장치를 하나 넣어주시면 네 전체적으로 온습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이 장치에 이 수증히터기는 근데 문제가 이 수증히터기는 여기에 물을 담그지 말라고 해요. 많이 담그지 말라 그러니 때 이거를 높게 이렇게 설정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물속에 담가야 되는데 한 100에 한 개 정도가 망가져요. 네 망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해서는 테스트를 한번 하고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물기가 있거나 좀 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는 해서 보내드릴 수 있지만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보통은 얘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물을 채우고
전기 코드가 물이 채우고 나서요. 물 채우고 나서 코드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꽂아주시면 사용하면 되고, 물은 한 반 정도 채워놓으시면, 이 물이 처음에 데워지는 시간은 좀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나면, 물이 다 데워지고 나면,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면서 계속, 네. 온도를 맞춰줄 건데, 중요한 거는 자동 온도기랑 무조건 같이 걸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인큐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자동 온도기 걸어서 설정해 주시는 거고,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타란툴라나 애들, 타란툴라도 관리할 때 또 자동 온도기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온도는 돌리는 게 있어요. 위에 장치에 보면 이 빨간색 돌리는 장치가 있는데, 돌리는 거를 최대한 올리세요. 33도, 34도네요. 34도까지, 맥스까지 올려주세요. 그냥 맥스까지 올려주고, 온도 설정은 맥스, 자동 온도기 설정은 뭐 R 부하는 인큐베이터다 그러면 28도, 뭐 29도, 뭐 27도, 26도, 그거는 네, 고객님 편의상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란툴라 관리할 때 내가 마찬가지예요. 한 28도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28도로 관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뚜껑이 존재하는데, 이 해미스조 뚜껑을 윗부분에 덮어서 구멍을 많이 막아주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습도가 올라오거나 관리할 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뚜껑으로 환기 나오는 구멍을 조절하셔서 습도를 맞춰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 보라 그랬죠? 세팅을 해놓으시고 하루 정도 지나서 습도가 몇이 나오는지, 내가 습도를 재고 싶은 위치에다가 온습도기를 놔두시고 네, 습도를 재셔서 네, 몇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좀 뜨거운 열, 많은 열과 함께 네, 많은 습도를 올릴 때 이 장치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많은 개체가 많은 곳에다 장착할 때, 아니면 인큐베이터 R 같은 거 관리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네, 유체들, 조그만 유체들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두 개를 나눠서 알아서 아, 내가 놔두는 위치가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네, 그거 따라서 네, 구별해서 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중요한 거는 온습도를 꼭 한번 하루 지나고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